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오랜만에 돌아온 주말 특집 투자는 책과 함께 50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투자는 책과 함께 지난 8월 이후로 근 석 달 만에 저희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일단 반성들 좀 해야 돼. 누가요? 뭐 우리 청취자들과 약속이지. 그걸 뭐 그냥 우리가 바쁘다고 그냥 안 하고 말이야. 아니, 바쁘다고 안 한 건 아닙니다. 그 사이에 책 관련된 광고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책이 없었어? 좋은 책이? 없기도 했던 것도 같아. 아니, 빅히트 나오기 전까지는 책이 좀 공백이 있긴 아니, 있었어. 초기업의 시대가 뭔가 이제 새로운 책, 좋은 책에 열어 사막을 열었고 빅히트 정도가 뭐 좋은 책이긴 그래. 하죠. 책이 별로 이렇게 진짜 90년대? 어렵다, 90년생?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그러면 예쁘게 포장해서 가는 거예요. 11월이면 나오는 그 책 또 나왔더라고 또. 네. 아,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투덜거리면서. 아, 여기까지는 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고요. 자, 오랜만에 돌아온 제 주말 특집. 투자는 책과 함께. 책이라는 게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혹은 뭐 내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건 이건 뭐 바뀔 수 없는 주제의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그 소개해드린 일을 약간 게을리 했었는데 다시 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책을 저희에게 소개해 주실 분 이번엔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크로밀 엠브레인이라는 유명한 회사가 있죠. 네. 그 여론조사라든지 뭐 빅데이터 분석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그 앞선 회사로 저도 여기 한번 소비자가 된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논문 쓰면서 저희 회사를 통하면 다 박사학위 가마이진 계시나 몇 번 말씀드립니까? 죄송합니다. 네. 지금 이 적불어가 지금 시간이 지금 8시가 되니까 하지 말까 오늘 이거? 그러니까 이음이 보러 가야 되고 지금 아니 근데 다음에 할까 그냥? 들어오기 전에 우리 저 이사님이랑 약간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래? 네, 그래서 오늘 아주 깔끔하게 하고 저는 애기 보러 가겠습니다. 자, 마크로밀 엠브레인이라는 아주 훌륭한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계신 우리 윤덕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덕환입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 아까 뭐 자꾸 뭐 껴들려고 그러시는데 진행을 하려고. 아니, 그 생각 있으면 얘기했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뭐 여기는 게스트는 돈을 드리는데 호스트 돈을 못 받아요. 딱 큐 사인 하니까 에너지가 확 업되시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완전 밖에서는 영혼이 없어. 아니, 근데 진행 필이다, 유리사님. 진행 필이야. 그렇다니까요. 혹시 진행 생각 있으세요? 아, 진행 생각 있어요? 저희 요즘 진행자 직장인, 뽑아요. 네. 직장인 해야죠. 정말. 직장 아니 뭐 투자 퇴근 후에 진짜 시리어스 하다니까. 퇴근 후에 아이 집에 가야지. 그럼 출근 전에. 아니 안돼. 응? 일요일 날. 따로 얘기하시죠. 따로. 따로 진행 책 얘기하시죠. 아, 그렇지. 방송에서 이런 또 스카우트를 하는 또. 방송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사장님 보세요 이거. 네. 튕기실 만한 입장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이사님. 죄송합니다. 네. 자, 일단 우리 이사님과 함께 오늘 읽어볼 책이 대중을 읽고 기획하는 힘 트렌드 모니터 2020 2020년의 트렌드 모니터라는 책입니다. 근데 어쩌자고 이런 책을 지금 11월에 내셨나? 왜요? 아니, 트렌드 들어가는 책이 지금 20년째 지금 나오면 세 달 동안 얘기하는 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근데 저도 이제 그거를 사실 아까 여쭤봤어요. 뭐냐면 뭐 정말 한 20여 종 이상이 지금 트렌드 관련해서 2020년 관련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트렌드 모니터 이 또 나오면 과연 좀 안 되지 않을까 여쭤봤더니 20년 하신 그분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다음이 이 책이에요. 아, 이제 그런 효과는 있는 거야. 왜냐하면 저기 여의도 그 백화점 지하에 가면 네. 여름에 진주집이라고 네. 콩국수집 있잖아. 아, 거기. 거기 500m 쭉 줄 서고 또 그렇게 가십니까? 옆에 보면 설렁탕집이 있는데 거기 줄 서다 지쳐가는 집. 신사동에도 거기 꽃게장집 많잖아. 간장게장. 거기 오리지널 집 가서 딱 그러면 사장님 어떻게 여기만 손님이 있어요? 그 아저씨가 뭐라는 줄 알아? 여기 있는 사람 다 나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 근데 그거보다도 여기서 책을 13년째 냈어요 지금. 그걸 트렌드를? 많이 모르시더라고. 12번째 책이고요. 네, 12번째 12년째 매년. 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3, 4년 하다가 포기하는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년째 책을 내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생명력이 있고 혹은 컨텐츠가 좋거나
난 3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 멀었네.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12년째 하신다는 거는 굉장히 회사가 고집이 세거나 컨텐츠가 너무 좋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무식하거나 우리가 네, 어쨌든 봐야 되겠죠. 네, 네. 여튼 그래서 12년째 내고 있는 내공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그러면 이사님께서 트렌드 모니터 2020 워낙 트렌드 관련된 얘기들이 많아요 지금. 그렇죠. 여기저기서 엄청 라디오만 틀면 경제 관련 라디오나 뭐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 틀면 맨날 나와. 예. 뭐 하여튼 몇 명 유명한 분들이 있잖아요. 방송 자주 다니시는 분들. 예, 맞죠. 그분들이 뭐 내년 트렌드는 뭡니다 뭡니다 얘기 엄청 하시는데 그분들과는 다른 뭐 하나는 분명히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하나가 저희가 미는 키워드도 하나 없어요. 새로 만든 신조어도 없어요. 아, 2020 보통 그런 거 하잖아요. 네. 내년은 뭐 해야 되는데. 몽키 뭐 이런 거. 네. 몽키 스패너 뭐 이런 거. 내년에는 아마 그 김난도 교수님 마이티 마우스라고. 그러니까. 마이티 마이스 이렇게 이제 지으셔가지고 멋지죠 거기는. 아, 근데 전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솔직히 이제는 몇 년째는 신선하고 좋았는데 최근 한 몇 년은 억지로 말을 만드는 느낌. 네. 그러니까 뭐 너무 좀 이게.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가셔도 되는데 너무 만드시더라고. 이 근데 그 책 서문에 엠브레인에 대한 감사 말이 있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더 이상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거기 또 조사를 했구나. 네. 여기서 대. 아. 여기가 원청이네 여기가. 원청이야. ODM, OEM. 10여 년, 10년 전쯤에 김난도 교수님하고 같이 또 작업도 했죠. 소비자는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책. 여기가 한국 콜마야. 거의 아모레 퍼시픽. 여기서 다 만든다. 비유 적절하다. 응? 한국 콜마 코스메틱이고 거기가 내가 보니까 네. LG 생건이네. 근데 이익은 거기서 다 가지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2020년 트렌드 모니터에서 가장 힘주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령 키워드는 아니더라도. 키워드는 아닌데 저희가 집중하는 핵심 현상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네. 근데 그 키워드에 꽂혀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외로움이요? 외로움. 네.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만큼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바뀌거든요. 아 와닿네. 네.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담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다 외로워요? 아니면 젊은 세대만 외로워요? 아니면 젊은 세대가 더 외로워하고 개인차에 따라 다르지만 좀 더 외로함에 따라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또는 찾게 되는 상품들이 다르겠네. 상품들이나 이런 남자가 더 외롭죠. 남자가 조금 더 외롭죠. 그렇죠. 네. 네. 아 이래서 김난도 교수가 키워드를 만드시는군요. 그렇죠. 이 마이티 마이스 뭐 이러면 그게 뭐예요? 이렇게 한번 들어보게 되는데 외로움이에요. 이러면 그래지는 게 없네. 그럼 끝나버리잖아. 아, 외로움이지. 그렇구나. 예. 뭐 하나 만드세요 내년부터.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그렇긴 한데 외로움이라는 걸 많이 느끼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스마트폰으로 시작되는 건데 그 뭐 마샬 맥루란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미디학자가 네. 사실은 그 휴대폰을 쓰는 이유가 전화기를 쓰는 이유가 사람들이 외로움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쓴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가 측정을 해봤더니 외로움에 평소 일상적으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휴대폰을 많이 써요. 이 두 개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회적 동물이라서 누군가와 모여서 살거나 그러니까 함께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끊임없이 지금은 최근에 저희가 요거 내기 전에 작년 재작년부터 쭉 해온 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혼자 머물기 시작하는 거죠. 네. 원래 사회적 동물로서 가지고 있는 본능하고 현재 삶하고 괴리가 생기잖아요. 새로운 모임 같은 것들이 형성되는 거죠. 네. 네. 기존의 모임들은 굉장히 해체 수술을 밟고 있고 그런 것들이 사회 변화에서 오고 있고 그 흔적 그다음에 사람들의 그러면 소비 활동이 어디서 생기느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소비 활동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뭘 사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간이라는 자원하고 돈하고 같이 쓰는 걸 우리는 소비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모임에다가 사람들이 돈을 엄청 써요. 엄청? 예. 네. 예를 들어서 네. 뭐 실명을 여기서 이제 공개될 것 같은데 트래발이라는 아, 책. 아, 그래 우리도 보면 그게 3개월에 한 3, 4달 정도에 4개월에 30. 30만 원을 내야 되고 환불도 안 해줘요. 모임하기 전에 400조 원 거지로 독특함을 미리 써내야 돼요. 어쨌든 그런 모임에 최근에 뭐 투자 한 50억 정도 받았다 그랬죠. 네. 그거 말고도 서대문구에 가보면은 망해가는 서점들이 다시 리뉴얼 해가지고. 아.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책은 잘 안 팔리는데 거기서 새로운 모임들을 갖습니다. 네네. 네. 책방에서. 책방에서. 카페에서 왜 안 하고 책방에서 할까? 그건 뭐 그분들이 취향이겠죠.
뭔가 명분은 네. 있어야 된다는. 네. 저도 책 모임을 한 두 개 정도를 하는데 카페에서도 하는데. 아.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어떤 모임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뭐 동창회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사라지고 네. 잘 안 나가게 되고. 동창회를 제가 조사해 봤더니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회들 네. 모임들은 다 있어요. 네. 있는데 불만도 딱히 없고. 근데 잘 안 나가. 가는 게 뭐 표면적인 이유는 바쁘기 때문에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 거의 싫은 사람 나오잖아. 맞아. 똑같아. 싸워. 감정 노동해야 되잖아. 싸운다니까. 그것까지 가서 내가 또 감정 노동해야 돼? 안 나가요. 그래서. 아,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싶은데 네. 내가 바라는 사람만 좀 만나고 싶고. 그렇죠. 그리고 살롱 모임이나 이제 이런 그 작은 모임들은 참가하거나 빠지는 데에서 부담이 전혀 없어요. 부담 없죠. 거기 모임 특징이 뭐냐면 하고 뒤풀이 같은 걸 잘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끝나고 뭐 더 해야지 이런 것도 없어요. 바로 헤어져요. 아 깔끔하게? 네. 이게 요새 모임의 특징입니다. 아 질척거리지 않는군요. 네. 그러면 안 친해지지 않아요? 왜? 그래도 친해져요. 그래서 그 모임 안에서 또 다른 또 친해지는 사람들끼리 더 술 마시는 모임들을 비정기적으로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네. 아 근데 우리도 보면 이런 이제 강연회라 이런 거 하면은 꼭 그런 거예요. 오프라인 미팅, 오프라인 모임 좀 만들어 주세요, 김 프로님. 그래서 내가 아니 뭐 모임도 많은데 굳이 여기 와서 이렇게 하나. 근데 그래서 실제로 했잖아. 네. 와, 근데 그렇게 그 내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퇴근하시고 그렇게 피곤한 몸에 우리 책 읽는 모임이 있어요. 유료에도 우리도. 에이.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니까. 아, 그렇게까지 뭐 책을 혼자 읽으시면 되지. 근데 같이 하고 싶다는 그 욕구가 굉장하다. 그게 전 연령대에서 다 그래요? 그러니까 즉 젊은 이른바 20대 또 그렇습니까? 20대도 그렇죠. 20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꼭 책 모임이 아니라도 그런 식의 그 목적형 중심의 모임들은 굉장히 세분화돼 있고 그게 좀 대유행입니다 지금. 쿠킹 모임이라는. 근데 왜 갑자기 그런 게 유행이냐 이거죠. 좋은 질문이다. 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사회적 동기가 있는데 이것이 계속 뭐랄까 유지가 되지 않는 식의 이제 한국 사회가 굉장히 억압적이었죠. 하면 이제 요새 그 저희가 또 다른 조사를 이전에 해본 결과로 보면은 추석 때나 명절 때 안 가거나 가족들의 갈등이 많아진다는 결과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게 무슨냐면 한국 사회 그전에 사회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례적이거나 인위적으로 이제 강압적인 모임들이 억압적인 모임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탈출하거나 자기 선안에서 그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라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모임을 안 가도 되고 소식은 전하되 관계의 끈은 갖추고 있대. 아. 이것이 아주 근사한 명분이 되죠. 뭐 소식은 전하는데 전하니까 굳이 만날 필요도 없고 이게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닌 거 아니야 그 정도가 진짜 실제 사람들의 일상을 바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게 실제 일상을 스마트폰 인간관계를 바꾼다는 게 나온 결과가 있어요 최근에 뭐예요? 올해 이제 예를 들면은 4월 달에 군대에서 스마트폰을 쓰게 해줬어요 네, 그렇죠. 시범적으로 지금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없어진 게 뭐냐면 채널 다툼 없어지고 아 네모반의 TV 네, 얼차려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다 그런데 나왔는데 또 없어진 게 뭐냐면 면회 안 온다 면회가 안 와요 근데 왜냐하면 나 뭐 우리 연대장이 또 굴렸어 그러면서 이제 사진도 보내고 그러니까 엄마가 일상적으로 이제 그 소식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 언제 면회 올 거야? 이러면 이제 야 면회를 뭘 하냐 맨날 얘기를 하는데 너 실제로 외박도 뭐, 나오지 마 거기 있어. 그렇죠. 9월 달에 무슨 있었냐면 강원도지사님이 지역 인근 그 지역 상권 연합회 회장님하고 맞아요. 면담을 신청했는데 지역 상권이 40% 이상 떨어져가지고 면회를 안 오니까 그래서 외출을 군대 내에서 장병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해 달라. 야 상인들이 핵심을 깨뜨렸네.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용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모임이나 이쪽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결국 그 얘기는 영내로 배달 음식 배달 원활하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그게 군부대. 아 그럼요. 이제 그게 뭐 휴대폰을 뺏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치킨집이라든지 뭐 짜장면집 이런 데서 배달 음식 실제로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입체적이잖아요.
어때 비즈니스 간다. 근데 근데는 이미 네. 삼시세끼 다 주고 건빵도 네. 주고 딱 정해진 칼로리를 아유, 딱 해놨는데 치킨이 더 들어오면 어떡해? 아유 밥만 먹고 삽니까? 네? 아니 그래서 진짜 이 책에서 그 외로움을 굉장히 강조를 지금 하셨는데 그 외로움이 뭐 다른 해보다 내년에 더욱 더 어떤 트렌드 변화나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더욱 더라기보다는 네. 뭐 더 영향이 있을 텐데 그거를 내년에 어떻게 될 거냐를 설명하기보다 앞에서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냐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네네네. 저희가 되게 주목하는 현상이 2016년부터 있었어요. 2016년도 대한민국 트렌드 책을 쓸 때 우리가 주목하는 현상이 집이었습니다. 하우스.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줄이고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조사를 해봤더니. 그때 집이라는 것에 관심을 두었는데 그때 유행하는 게 뭐냐면 집밥에 대한 사람들이 열풍하기 시작했고 그때 백종원 선생님 떴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은 사회적 본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사회생활을 해야 돼요. 누군가 만나고 결혼하고 육아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집에만 머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그때 우리 결혼했어요라든지 아니면 아빠 어디가 이렇게 대리로 사회성을 충족시켜주는 프로그램들이 유행하기 시작했죠. 나 대신 딴 사람 만나는 그렇죠. 거. 그렇죠. 그다음에 먹방. 그다음 2017년도에는 그래서 그 현상이 어떻게 발전했냐면 집에서 오래 머무니까 사람들이 뭐에 집중하게 되냐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자기 감정 그래 돈 뭐 4천 원 뭐 지금 한 잔 라떼 한 잔 사 먹는 게 낫지 뭐 이러면서 욜로. 그 2017년도 욜로의 대열풍이 그때 자기 감정에 집중한 현상들이 생겼고 그 다음에 2018년 대한민국 트렌드에서 저희가 주목한 현상은 뭐였냐면 이제 사적 공간에서 개인이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1인 체제라고 저희 정의했는데 그게 혼자 밥 먹고 영화 보고 술 먹고 여러 가지 소송도 혼자 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법원에서 1인 소송이 가능하게 홈페이지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아 변호사하고 네. 얘기하기 싫어? 1인 소송이 저희가 제가 그 책을 쓰면 통계를 찾아봤더니 2013, 14, 15, 16, 17 이게 2배, 4배, 8배, 16배 이렇게 막 쭉쭉쭉 늘어나. 인터넷에 보면 대부분 나와 있으니까. 양식하고를 다 줬어. OR.KR, 법원.OR.KR에 보면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에 대해서 좀 불신도 있고 그다음에 2019년 대한민국 트렌드에는 뭘 썼냐면 그 1인 체제가 이제 공적 영역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통제권 안에 자기가 사생활을 넣었다가 이제 공적 영역으로도 네. 뭔가 1인 체제를 확대하려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회사에서 이제 금요일날 회식을 잘 안 합니다. 아예 안 합니다. 네. 그리고 시간을 사람들이 이제 탄력근무제나 유연근무제가 아주 조금 더 일상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서 회사에서 내가 쓰는 시간을 최소화해요. 네. 네. 그다음에 공적 영역에서 자기 스타일대로 뭔가를 맞춰주는 것들을 좀 더 많이 요구하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작년의 얘기고 그 끝이 2020 트렌드 모니터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보면은 이 개인이 뭔가 자기 주변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상황이 강해지는 거고 감정으로 보면 외로워지는 거예요. 통제하다 보니까 남의 침입을 막게 되고 결국은 내가 속해 있던 의례적 관계나 인위적으로 속해 있던 네트워크들이 스스로 다 끊어가면서 외롭게 남아있는 거죠. 그럼 내년에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리바운드 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리바운드? 외로움은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이 감정은 개인들, 인간들한테. 다시 금요일날 회식? 부장님하고? 모임의 재구성 같은 거죠. 사회성의 재구성 같은 거죠. 회사 모임, 동창 이런 것보다는 하여튼 개인이 좋아하는 어떤 모임 내 취향대로 네. 지금 뭐 개취존이라고 하잖아요. 개인 취향 존중이라고 네네. 하는 그게 지금 살롱문화랑 다 붙어가지고 나타난 현상들인데 어쨌든 그 끝은 사실은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외로움 근데 이거는 지속가능한 감정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네. 식으로든지 간에 이것들이 보상되는 쪽으로 내년 이후에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 그런 만남들을 잘 오가나이즈하는 사업이나 뭐 이런 걸 한다면 굉장히 괜찮은 사업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막걸리 모임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거 이렇게 잘 모임 만드는. 네네. 뭐 아이템을 어떻게 잡느냐는 제가 사실 잘 모르겠고요. 네네. 어쨌든 간에 개인들한테 각자 주도권을 주고 뭔가 이거 각자 다 n분의 1의 지분으로 바꿀 수 있는 형태의 모임이든지 이벤트든 간에 이렇게 하면 네. 훨씬 더 재미있게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겠죠. 외로움. 그 이 책에서 뭐 Z세대를 언급을 좀 하시던데 네네. Z세대는 뭡니까? 그게 이제 XYZ
그냥 아무 의미 없으니까 예를 들면 X는 정말 뭐 이 사람들 정의할 수 없다 그래서 X였잖아요. 그렇죠. 그게 원래 미국에서 네. 베이비 너무 많이 태어나니까 베이비 부모잖아요. 네. 그 다음 세대는 정의하기가 어려워서 X. 근데 X랑 뭔가 다른 세대가 태어났으니까 그냥 Y. 아, Y부터는 뜻이 없었군요. 근데 Z, Y랑 그 다음에는 Z. 다른. 어? 그 다음엔 뭐야? 남아있는 게 Z니까 Z. 얘네가 마지막이네? 아니, 그 다음에 무슨 뭐 요새 이제 또 그 다음 세대를 알파로 하자, 오메가로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알파와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 네. 나이로는 어디까지 Z세대예요? 지금 저희, 그러니까 Z세대를 저희가 연구하기 전에 조금 어려웠던 거는 세대 구분에 관련된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동네마다 다 달라가지고 아카데믹한 기준도 사실 명확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누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세대 경험은 철저히 기본적으로 그 국가의 그 나라의 문화에서 발생한 큰 사건에 대한 경험으로 구분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정의를 했어요. 저희는. 네. 그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밀레니얼 세대 정의가 1980년생부터 2000년생까지거든요. 20년인데 너무 커서 거기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20살과 40살이 같은 세대라는 그래, 게 말이 그러니까 돼요? 말이 안 되지.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4년대 4월 16일 날 있었던 세월호 사건을 경험한 같은 고등학생들은 아주 큰 트라우마를 공통적으로 겪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네. 그거는 세대의 큰 경험으로 살만한 거죠. 어쨌든 사건의 경험, 공통된 경험들이 되게 중요한데 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저희가 1차, 2차, XYZ 이렇게 세대를 나눴습니다. 다섯 개 세대로. Y세대를 흔히 말하는 밀레니얼 세대인데 연령대로는 1차 베이비붐 세대가 55년생부터 64년생까지 2차를 65년생부터 74년생까지 왜냐하면 74년생까지가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예요. 네. 예, 이게 입시가 굉장히 중요한 큰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다음에 75년생부터 86년생까지가 X세대 그다음에 87년생부터 94년생까지가 Y세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그다음에 95년생부터 2003년생까지를 저희는 Z세대로 잡았어요. 그럼 90년대생이 온다 이런 거는 90년대생 자체도 한 묶음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이네요? 저희가 볼 땐 그렇습니다. 왜요? 그게 책 내용에서 저희가 이제 분석하기로는 그게 이제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들이 94년생, 그러니까 87년생부터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보여지는데 그거를 90년생하고 99년생은 다른 인간이에요? 완벽히 다른 인간이에요. 예를 들면요. 뭐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준으로 삼았던 연령대로 보면은 87년생부터 그러니까 90년생은 부모 세대가 1차 베이비붐 세대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55년생부터 64년생 사이에. 네. 그다음에 99년생이나 2000년생들은 이 친구들은 부모가 2차 베이비붐 세대일 가능성이 매우 큰데 이 부모 세대, 1차 베이비붐 세대랑 2차 베이비붐 세대가 달라요? 양육 태도가 많이 다릅니다. 애를 기르는 태도?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베이비붐 세대 65년생부터 74년생까지가 가지고 있는 양육 태도는 되게 수용적이에요. 자녀들에 대해서. 아 오냐 오냐?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 여기 두 명 있어요. 네. 예외는 항상 존재하는 거죠. 저까지는 개인차로 그리고 들어가지 마시고. 애들 막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 어쨌든 세대 구분은 책을 참고해 보시면 거기 아주 잘 나와 있고요. 그게 수용적이에요. 그게 수용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지. 맞아요. 네. 애가 떨어진 거 먹어도 그래 뭐 맛있니 다음 아니 강요한다니까 주워 먹어. 통제구나. 야, 남이 흘린 것만 먹지 마. 아육대 좀 봐줘라. BBC에서 네. 얼마 전에 꼰대 용어 정의됐는데. 어 그래요? 네, they are always right. 그들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꼰대다 이렇게.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65년생 이전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조금 더 이렇게 강하게 키우는데 억압적으로 키우는데. 자, 그 뭐 자세한 세대 구분은 책을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우리가 Z 세대하고 그 위의 세대 Y 세대라고 하는 밀레니얼 세대는 부모와의 관계가 완벽하게 다릅니다. 아, 그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1~2년 사이에. 그러니까 그냥 뭐 너무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갑자기 이렇게 약해져요. 약해지는데? 그냥 갈까? 집에? 조사를 해보면 그 Z세대라고 정의했던 95년생부터 2003년생들이 변화에 대해서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청년 세대의 네. 특징이 기본적으로 약간 좀 저항적이고 진보적이잖아요. 원래, 그런 이미지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Y세대까지는 있어요. 근데 저희 조사를 해보면 Z세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 그래. 25세부터 요즘에 19세. 젊은 청년들이 보수적이야. 18세부터 25세로 정의했던 저희들 정의에 따른 이 Z세대는 좀 보수적입니다.
음식도 예를 들어서 뭐 불닭볶음면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얼큰한 빨간 국물 라면 좋아하고 네. 떡볶이도 예전에 뭐 이렇게 많이 넣고 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그냥 떡볶이만 있는 거 좋아하고요. 아. 짜장 짬뽕 선호도 뚜렷해요. 고르지도 않아요. 어. 짬짬 이런 거 안 드시잖아요. 짬짬에 드시잖아요, 그죠? 네. 어쨌든 그런 것도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네. 음식 선호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이 친구들의 공통적 특징이 모범생에 대한 굉장한 이 노스텔지아가 있어요. 노스텔지아? 그러니까 모범생에 대한 그런 걸 추구해요. 모범생하고 이게 이 특징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놀랍게도 그 최강 뭐 소비 권력 Z세대가 온다라고 한 걸 썼던 제프 프롬이라고 하는 퓨 리서치 센터 출신의 그 연구원이 분석한 거에 의하면 미국에도 그래요. 거기서 Z세대는 1996년생부터 거의 비슷하게 정의를 했는데, 거기도 보면 노력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범적이고 싶고 이런,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마약이나 이제 약물이나 그 미성년자 이 임신 출산율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그래요. 10대 후반부터 미국도. 그럼 예를 들면 교육의 효과다? 그게 가난한 사람은 게을러서 그렇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젊은 애들이. 와. 미국도. 그러니까 노력이나 이런 사회적 성공을 개인 외부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철저히 개인의 노력으로 귀인한다는 거예요. 걔네들이나 우리나라나. 우리나라에서는 50대 이후에서나 그렇게 주로 생각하는 보수적인 생각을 그렇죠. 그 젊은이들이 하고 있다고요? 네.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트럼프 희망이 그거는 제프 프롬 같은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분석하냐면 2001년도에 그 미국에서 한번 비행기로 큰 사고가 네, 있었던 다음에 미국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적 불안감, 테러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부모의 양육 태도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져가게 했고 그들한테 그런 양육 태도가 보수적이라는 게 뭐예요? 아 그럼 이런 거 안정지향적인 이런 거 하지 말고 안정지향적인 보수적이라보다는 안정지향적이라는 표현하기가 맞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조금 더 어떤 틀 내에서 이제 생활하고 사고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키워왔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아니요, 그런데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런데 위험한 곳에 가지 말아라라고 한다고 해서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렇게, 젊은이가 아닌데 어떻게 그 말을 따르죠? 근데 이제 저희들 분석 결과에 따르면 Z세대하고 그 위에 밀레니얼 세대라고 선배 세대하고는 완벽하게 다른 게 Z세대는 잘 따라요. 그런 거를. 부모와의 관계. 그래서 저희가 제일 Z세대, 한국의 Z세대의 특징이 분명히 다른 세대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건 부모와의 관계예요. 지금 저희가 구분한 1995년생부터 2003년생까지의 Z세대들은 맞아요. 부모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저희들 조사를 찾아보면 그 위에 바로 위에 그 94년생까지 끊었던 87년생부터 94년생까지 밀린 세대는 부모와의 관계가 덜 좋아요. 훨씬 덜 좋아요. 얘네 부모 세대가 누구냐? 55년생부터 64년생으로 정했던 1차 배우 세대인데, 이 세대는 한국 사회 전쟁 이후에 최초로 완벽하게 그 주인의식으로 살아왔던 세대예요. 그러면서 거칠게. 그러니까 55년생부터 64년생의 부모 세대가 누구냐? 1920년대나 30년대생의 부모들인데 학력도 낮고 대체로 한국 사회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힘들었던 시기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55년생부터 64년생까지 그 세대가 공부하고 학교 다닐 때 보면 많이 배웠으니까 자기네들과 오냐오냐했구나. 야, 니들이 훨씬 더 똑똑하니까 니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굉장히 주인의식을 받고 커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민주화 시대의 주인이 됐죠. 땅값도 엄청 올려놨고, 응?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값도 올려놨고, 그러니까 아빠가 뭐든지 다 했어. 세금도 보이는. 올려놨고 다 이제 그러니까 원하는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원하는 대로 한국 사회를 바꿔놨고. 그런데 그분들 자녀 세대가 Z세대가 아니라 밀레니얼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성공 도식대로 니들이 해야 되고 그걸 못하는 거를 자꾸 강압해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스파르타식으로 했구나. 그러니까 세대를 이렇게 겹쳐서 부모 세대랑 관계를 보면 훨씬 더 다양한 게 보이죠. 근데 Z세대는 그 바로 밑에 후배 세대. 한 65년생부터 74년생까지의 2차 베이비모 세대가 부모일 가능성이 매우 큰데 이 사람들은 이준희 기자님 보면 딱 알아요. 뭐 그렇게 들어온 거 먹을 수 되지 뭐. 대학도 뭐 안 가도 되지 뭐. 야,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네 감정을 수용해주고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기호도 뚜렷하고 어떤 의견도 굉장히 뚜렷한데, 그래서 부모의 가치관을 잘 수용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 이전 세대는 부모랑 이렇게 튀어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빠랑 친해. 그러니까 저도 얘기하는 야, 우리 딸내미도 볼 텐데. 우리 딸내미 2006년생이거든요. 2006년? 네. 아, 그러면 알파 세대네. Z세대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라고요? 우리가 정의한 거로는 그 조사 대상으로서 고등학생까지니까 대략 한 2003년생. 우리 딸내미가 이제 대표적인 Z세대인데 98년생이거든요. 네. Z세대죠. 예, 네, 맞아요.
근데 저하고도 관계 좋고 엄마도 비교적 관계 좋은 편이거든.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 지금 박사님 얘기가 일리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30대 초반에 혹은 30대 후반, 그치, 30대 초반에 IMF를 겪어버렸단 말이야. IMF. 네. 물론 나는 이제 유학 가서 약간 비교해왔는데 그때 이제 IMF를 겪다 보니까 내 동기생들이나 내 선배들이 보면 굉장히 겸손해졌어. 아. 그 전 세대 뭐 81, 79, 80 이런 아저씨들은 그때 이미 부장이야. 세상 무서운 야, 거 없지. 뭐 대장 시기.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다음 2차 베이비붐 세대는 86, 87, 88 이런 아저씨들은 제가 88학번인데. 그죠? 예. 그러니까 사회 막 나가자마자 예. 그죠? 얼마 안 돼가지고 아니면 확 당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 세상에 한 군데 취업했다가 그 취소했어. 그렇죠. 예. 세상에 유치 어려운 거네. 대학원 갔을 때. 그러니까 사실 내가 조금 내가 그런 걸 보니까 자식 이런 타인한테 이건 막 일이 안 되는 거야. 반대하거나 수용적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프로가 대표적으로 일어나고 왜냐면 그 취직이 안 될 이유가 없는 아시잖아. 취직이 안 돼서 성우 시험 보고 막 그러면 자기 스스로 좀 약간 철이 듣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 무섭구나. 그러니까 이제 아 이걸 내가 막 강요해가지고 애들 막 잡고 뭐 이런 거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자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애가 이렇게 자라는 게 정답인지 이렇게 자라는 게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맞아. 그러니 아이한테 그냥 A로 가려고 하면 아, 내 생각엔 B가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내 윗세대에서는 야 이 새끼야 B로 와 할 텐데 나는 지금은 그래 꼭 A가 정답은 아니기도 하고 그래 B로 와. 우리 세대는 좀 우리 선배들은 그랬다니까 해봤어? 해보고 얘기 해보고 이런 식이잖아. 근데 IMF 단디해라. 이렇게 되잖냐. 그러다 보니까 부모하고 친해진다는 거죠. 맞아요. 그 감정을 수용해주면 당연히 친밀감과 공감이 훨씬 더 밀도가 있죠. 근데 그런 애들이 왜 보수적이게 돼요? 자 그런 그건 조금 다른 관점인데 어쨌든 청년 세대는 기본적으로 이게 전통적인 이미지로는 이게 변화에 대한 태도 와 관계가 있는데 변화가 있어야 청년 세대 입장에서는 기존의 뭐 기득권이라고 하는 이 판을 우리 선배나 우리 뭐 부모님들이 다 갖고 있던데 변화해서 이게 흔들리지 않으면 자기 인생을 주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통적으로 청년 세대나 젊은 세대는 변화를 수용해요. 근데 저희가 조사해 보면 변화에 잘 가장 거부하는 세대 1차 베이비붐 세대겠죠. 네. 제일 높고 그 다음에 Z 세대입니다. 제일 낮은 세대는 바로 위에 밀레니얼 세대예요. 그래서 그 바로 위에 선배 세대인데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네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네. Z세대가 부모와의 관계가 좋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부모가 마련해준 세계가 이게 따로 거부해봐야 그 세계가 나쁜 세계 아니라 나쁜 세계가 아니라는 걸 수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꼰대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구나.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사실은 그전만 하더라도 보통 젊은이들이 다들 좀 저항적이고 이렇게 뭔가 좀 바꾸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었는데 이 Z세대는 거의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냥 부모의 수용적 가능성이 매우 크죠. 아, 그건 난 좀 굉장히 암울한데 아닌가요? 저는 만약에 애들이 그렇다면 난 너무 싫을 것 같은데 차라리 나한테 이렇게 좀 반항하고 이게 더 좋지 않나요? 그리고 뒤에 그 다른 얘기도 좀 공정성에 대한 얘기도 좀 포함해서 보면 지금도 언론에서는 보면 20, 30대가 공정함을 요구하고 이거를 정부 정책에서 반영해줘야 되고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공정함을 조금 정교하게 나눠서 저희가 뒤에 보면은 좀 복잡하게 뭐 최후 통첩 게임인가 뭐 이렇게 심리학 게임 같은 것도 넣어가지고 실험을 이렇게 설문 같은 거 돌려봤는데 여기서 공정,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트릭을 써갖고 설문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남일 때 이게 보통 비율 가지고 측정을 해요. 근데 이 관계가 남이 아니라 내가 아는 친구일 때, 회사 동료일 때, 그다음에 심지어 가족일 때도 5대5로 칼같이 나눠야 된다는 게 Z세대가 제일 높아요. 뭘 물어봤는데요? 뭐 밥값? 설명 좀 드리면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제가 할 때 10만 원 있어요. 10만 원? 10만 원 있어요. 네. 제가 그 정프로님한테 네. 자 3만 원 드릴게요. 받으실래요? 그러면 종프로는 알아. 내가 3만 원 받으면 얘는 7만 원 받을 거야. 근데 그 10만 원이 그 10만 본인이 열심히 번 돈이 아니라 그냥 내가 옛다 하고 준 돈이에요. 그러니까 종프로님 입장에서는 3만 원 어차피 생겨도 오케이 하도 받고 근데 다만 종프로님이 안 받아 하면 나도 7만 원 못 받아. 이게 이제 최후 통첩 게임의 네네네네. 기본 룰이에요. 네.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 원 줄게.
그럼 내가 5만, 9만 원 받는 걸 알잖아요. 네. 그럼 무조건 열에 한 9은 그 판을 깬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못 받고 나도 못 받자. 3대 7일 때는 한 30%는 받아요. 60%는 깨고 70% 네. 깨고 5대 5일 때는 거의 100% 네. 수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5대 5일 때 그럼 수용하느냐. 근데 그게 이제 남일 때 얘기거든요, 보통. 네, 네, 네. 근데 그러면 이게 관계가 남이 아니라 친구일 때면 야, 3만 원 받아. 내가 10만 원 받는 게 크게 불만 없잖아. 내 친구인데. 뭐, 수용할 수 있죠. 예, 예. 수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Z세대가? Z세대가. 쉽게 얘기하면. 심지어는 야, 우리 가족이잖아. 내 7만 원 받을 게 너 3만 원만 해. 수용 못 한다는 거예요. 오. 왜, 왜 좋다며 관계.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Z세대가 굉장히 정교하게 그 공정성을 요구하는 그 멘탈이나 이 프레임 안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의 이해관계 안에서의 공정성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타인을 위한 그렇죠.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건 또 다른 아. 얘기 안에도 있는데 그 결과가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자기의 이해관계 안에서의 공정성은 못 참아요. 불공정함은 그렇죠. 어. 내가 손해 보는 건 죽어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손해 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더듬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그 뭐 이 법무장관 이후에 굉장한 이슈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대학마다 막 집회를 했잖아요. 이거를 사회적 공정성이라고 보면 안 되고 개인적 이해관계의 공정성이라고 더듬이를 발휘해갖고 막 튀어나갔는데 사실은 어떤 사회적 공정성하고 맞닿아 있었던 거죠. 아. 사회적 공정성은 오히려 기성세대들 예를 들면 30대 이상 그래. 어, 이거는 이렇게 됐고 그때 막 튀어나온 그 사람들은 이거 불공정하네. 그렇지. 나를 인발부 시켜가지고 우리를 인발부 네. 시켜서 봤을 네. 때 어, 제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내 자리 하나만 뺏긴 거 아닌가 뭐 이런. 그렇죠. 거기에 훨씬 더 예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관점에서 청년 세대 이꼴 뭐 진보적 이미지 공정한 이미지 사회적 공정성을 요구하는 이미지 이렇게 보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 그들에게 코드를 좀 다르게 읽어야 된다고. 그들에게 중국에서 네. 새롭게 기어 입학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관심 없어요 라고 답할 가능성이 높다는 매우 거네요. 매우 크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네. 당신이 고3인데 내년부터 기어 입학제를 도입하려고 한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발끈한다는 거죠. 전쟁 나죠. 불공정하다. 근데 이 청년 세대의 반응이 중요한 거는 문제는 뭐냐면 아니, 문제라기보다는 이 반응이 중요한 거는 어떤 이슈가 났을 때 초기 여론을 이 사람들이 만든다는 거예요. 25세부터 한 19세 그러니까 10대 후반부터 25세까지가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검색해가지고 타인의 태도를 추정하잖아요. 네. 근데 법무장관 사태도 그렇고 최순실도 마찬가지고 이 여론에서 상당 부분 앞에서 어떤 굉장한 그 비판적인 여론을 만들어냈던 게 이세대들 네. 아, Z세대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어떤 식의 성장 과정에서 또래 문화가 강하고 뭔가 이 그 뭐 평판도 좋아하고 뭐 대세를 좋아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여론에서의 상당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태도를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 네. 실제 사건이 나이키 미국에서도 작년에도 하나 있었습니다. 비슷한 네? 일이. 네? 네. 그게 이제 처음에 나오는데 그거는 상업적인 어떤 소비 이슈와 관련돼 있었는데 그 뭐냐면 콜린 캐퍼닉이라고 하는 미식축구가 하나 있었어요. 네. 샌프란시스코 49ers의 그 미식축구 선수 쿼터백이었는데 2016년도 8월 달인가 거기에 그 경기하기 전에 미국 국가가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 딱 무릎을 꿇고 맞아. 안 일어나는 거지. 자기 없이 네. 어쨌든 근데 그걸 뭐 그 스타 플레이어인데 그러고 있으니까 기자들이 당연히 마이크 들고 갔겠죠. 했더니 아마 그때 그 흑인 그 을 좀 과잉 진압하는 경찰에 대한 그 법적 판단을 무죄 판결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인종 차별을 약간 좀 공공원이 이렇게 승인하는 듯한 이런 식의 미국에는 나는 존경의 표현을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게 엄청나게 여론이 확산됐는데 거기에 동조하는 동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Taking a Knee 무브먼트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 운동이 2016년 이후에 엄청 퍼져가지고 2018년도에는 Amnesty 인권상을 받습니다. 이 친구가. 그리고 작년 연말에 타임즈 표지 모델이 돼요. 그리고 재작년 연말에. 근데 어쨌든 그 친구가 논란이 됐던 거는 작년에 나이키에서 Just Do It이라고 하는 네네. 30주년 캠페인에서 이 콜린 캐퍼닉을 헤드 딱 모델로 사온 거예요. 아. 완전히 그 미국 사회가 둘로 쫙 쪼개졌죠, 여론이. 그때 난리가 났는데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방송에 해야 되나? Son of 땡땡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개 땡땡 이렇게 욕을 했죠. 그런 자식. 대놓고 욕을 했는데 대통령이. 나이키는 또 뭐 하냐? 뭐 하는 플레이인지 모르겠다. 막 이래가지고 특히 그걸 봤던 백인들은 나이키 새 걸 사가지고 태우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특히 50대, 60대 공화당 지지자나 이제 나이키 유저들이 백인 남성들은 나이키에 대해서 굉장한 비난을 했는데 이 사회적인 주제의 핵심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초기에 미국 여론에서는 이게 안 좋을 수도 있어. 근데 백인의 일부 시장을 잃을 수는 있지만 나이키가 영리하네. 얘네들이 미래 시장에서 청년층을 잡을 수 있어. 라고 분석한 지 딱 일주일 만에 초기에 한 3.2% 빠져요. 나이키 주식이? 나이키 주식이. 그 다음에 9월 한 달 동안에 나이키가 최종 그 상한가를 때립니다. 나이키 커버를 걷는. 네, 나이키 커버. 나이키 커버. 네. 사상 최고가를 찍어요. 그러니까 그 광고에 청년 그 밀레니얼 세대하고 Z세대가 열광한 거죠. 소비층으로서 막 유입이 되면서 뉴발란스나 나이키 리복 아디다스 리복 신는 사람들이 그걸 갈아타기 시작했어요. 나이키로. 그때 네. 그게 보수적인 거라면 국가의 어떤 체계에 대한 순종.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법원에서 판결했으면 그게 맞지. 왜 국기가 올라가는데 안 일어서 라고 하는 게 보수적인 거고. 그렇죠. 반대가 진보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하셨던 Z세대는 진보적인 쪽에 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수적이라며. 아니 정치적인 이슈를 그냥 단순히 진보 보수로 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그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뭐 이게 좀 팬시하다 차별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거를 실제로 CNN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35세를 전후해서 여론이 쫙 갈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주도했던 게 밀레니얼 세대하고 Z세대가 주소비층이 된 건 맞는데 Z세대가 그걸 많이 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 청년 세대가 나이키 브랜드에 열광했던 굉장히 중요한 초기 여론에서 청년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소비 분야나 여론에서 중요한지를 보여준 하나의 사례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보수냐 진보냐 요거를 좀 떠나서 그러니까 하여튼 생활 태도 자체가 약간 좀 보수적인 거는 맞고. 그렇죠. 뭐 변화를 좀 잘 거부하고. 보수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수용적인데. 수용적이죠. 수용적인데. 그러니까 일탈을 어떤, 좀 거부하고. 네, 어떤 이슈에 대해서. 네. 자기 주장이 뚜렷하다는. 자기 주장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 나이키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정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보수냐 진보냐 정치냐 진보냐 보수냐에 대한 약간 서구적인 기준은 그런 겁니다. 뭐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개인의 노력으로 돌파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사회적 차별이나 장애나 뭐 이런 것들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받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것들 나이키 기본 주장은 개인의 노력으로 다 돌파할 수 있다. 이게 Just do it. Just do it. 그러니까 그 세계관은 나이키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랑은 조금 다른 얘기라고 이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나이키 마케팅 담당자는 그거를 굉장히 잘 활용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충분히 미쳤냐 이렇게. 그 미국 젊은 사람들의 어떤 그 이 신발의 소비를 보면은 흑인이나 히스패닉 네. 주로 유색 인종들의 젊은이들의 신발의 소비가 턴오버 기준으로 백인 같은 동년배들 혹은 더 나이 많은 동년배들의 두세 배 이상 돼요. 왜냐면 백인은 미국에서 신발 장사 했었어요. 네, 백인은 선택의 폭이 굉장히 다양해요. 나이키, 뉴밸런스, 필라, 무슨 아디다스 쭉 그리고 뭐 듣도 못한 스케이트보드 탈 때 신는 신발 등등등등 스케쳐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백인들은 흑인들 청년들은 굉장히 집중돼 있어요. 나이키에. 그리고 흑인들은 그 패션을 아는 애들은 천 신발을 안 신어요 아예. 인조 가필에도 가죽 신발을 신는다고. 근데 그 얘기는 단가가 높다는 뜻이에요. 그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턴오버도 높고 단가도 높은 걸 소비하는 게 흑인이에요. 히스패닉이고. 근데 백인은 선택의 폭도 굉장히 길고 아주 넓은 데다가 이 턴오버율이 굉장히 낮아요. 네. 그리고 집에 가면 신발이 몇 켤레밖에 없어요. 근데 흑인에 가면 신발이 한 30켤레씩 있단 말이야. 소득 수준 낮더라도. 네, 그렇지. 절대 그리고 빨아서 안 신어요. 흑인 그 힙합가이나 이런 애들은 그래요? 아, 그렇지 신발은 그냥 소모품이라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빨래방에서 신발 맡기고 이런 문화가 없어요. 그냥 신다가 도저히 벌리는 거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깔맞춤에 굉장히 집착하고 백인은 깔맞춤이 없어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흰 신발은 여름에 무조건 신어야 되고 겨울에는 까만 신발.
예를 들면 여름 겨울에 흰 신발 신고 좀 나가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커뮤니티에서? 아, 당연하지. 학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아, 저 나이키 마케터들은 아, 여기서는 이쪽이다. 아, 확실히. 그러니까 뭐 저스티의 어떤 윤리적인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이념이 거기에 일부 들어갔을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계량화된 그렇죠. 어떤 네. 그 통계 숫자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고 그게 네, 주요했고 맞습니다. 그게 매출로 확 일어났다는 네, 거. 네. 왜냐하면 그게 아니고 그냥 아이데올로지적인 정도로 그냥 접근했으면 그 나이키 커브가 상당히 길게 연장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됐단 말이죠. 한 달, 그건 수급을 안 거예요. 네. 트렌드 모니터 2021 할 땐 구체적인 흑인들이 부자예요. 그러면 그 돈 많이 들 텐데 그런 그런 이제 않냐고. 스니커라든지 이런 이 그 옷에 대한 소비 성향이 아. 백인의 소비서 백인은 예를 들면 다른 소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거에 집중적으로 소비를 하기 때문에 나이키 마케팅은 진짜 세계 최고죠. 최고죠, 최고죠. 그리고 나이키는 사회적 이슈에 들어가는 걸 딱 직접 들어가는 걸 겁내하지 않아요. 그 정도의 대기업이면 우리나라는 못합니다. 그렇지. 이런 정도의 사회적 이슈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네. 네. 자 그러면 이 Z세대들이 우리 사회를 많이 바꿉니까? 왜냐하면 이 Z세대가 설령 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별로 뭐 소비의 주체도 아니고 아니면 뭐 그렇게 주목받지 못할 정도 수준이면 돈도 없잖아요 요새 그죠? 그러니까 네. 이 친구들이 뭐 돈도 없다면 네. 굳이 그렇게 막 여기를 연구할 필요도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세대를 이해하는 거는 사실은 이 약간 롱런 롱텀한 중장기적인 예측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시절의 취향이라는 게 네. 거의 평생을 잡아거든요. 여기 지하철 타고 이제 오면서 여전히 저는 30년 전에 듣던 그 메탈리카 아저씨들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형성된 음악적 취향이 아직까지 네네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아주 길게 봐도 대학교 초반 시절까지 형성된 문화적 취향이 지금까지 가지.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청년 세대 이해하는 게 롱런하는 아. 취향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다음에 이 친구들을 이해하는 게 그런 유용한 팁이 있습니다. 네. 예. 그 문화적 취향을 이해해야 문화 전반적으로 수요나 이런 것들이 예측이 가능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이제 80년대, 70년대 얘기가 나오는 게 1,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중고등학교 시절이잖아요. 그 취향들이 문화적 소비 패턴으로 계속 등장하는 거는 그 정도의 문화적 취향이 고착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 시기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저희 딸내미 2006년상 걔는 40살이나 이제 50살이 돼도 BTS를 들을 거예요. 여전히 좋아할 거고. 뭐 그런 식이죠. 그건 이해를 하는데 지금 50대 그 50대 아주머니들이 BTS 런던 공연에 갯돈 부파해가지고 가는 그 심리는 뭡니까? 그러면 저 20살 때 19살 때 그 BTS 없었잖아요. 남편에 대한 반감인 것 같은데 그건. 저기도 저희 책에 여기서 50대 우리 와이프를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네. BTS 구석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Z세대가 좋아한 비율이 한 4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BTS를. 50, 60대가 좋아하는 게 엄청나다니까. 엄청나요. 훨씬 좋아해. 근데 그 이유가 뭐냐. BTS, Z세대는 BTS를 하나의 컨텐츠로 그냥 네. 소화를 하고 말고 그런데 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그 리액션 동영상이라는 게 있어요. 외국 애들이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거나 네네네네네. 뭐 이렇게 그 맞아요. 뭐 이런 리액션하고 전국 복근 예. 이거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많이 나와요. 예. 이렇게 전국 복근 보여주면 여자애들이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여자분들이 소리 지르고 그런 게 나오는데 리액션 동영상을 제일 많이 찾아보시는 분들이 1차 베이비붐 세대와 2차 베이비붐 세대. 그건 뭐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이 BTS라는 그룹이 되게 작년도 5월 달부터 올해 초까지 한 13개월 동안 핫 앨범 차트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200에 핫 200에 세 번이나 1등을 하잖아요. 앨범 차트 200이 핫 100보다 훨씬 힘든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이거는. 앨범을 네, 구입해야 되니까.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네. 음원이든지 간에 앨범이든지 간에 돈 주고 사는 게 있는데 이 여기서 영어권이 아닌 앨범으로서는 얘가 최고예요. 근데 여기서 올라갔다는 건 BTS가 전무후무한 그룹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또 불구하고 Z세대는 이 BTS를 뭐 별다지지 않은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50대들은 유명한 곡을 잘 몰라.
유명해서 좋아해요. 거기 보면은 얘들이 해외에서 유명하니까 좋아해요.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모 세대가 BTS를 좋아하는 이유는 얘가 대세니라고 생각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유명해서.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직접 소비하는 소비자로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아니 사모님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아, 우리 집 사람은 그 취향은 아니에요. 어쨌든 물론 개인적으로 그 가사나 멜로디나 여기에 심취하시는 40, 50대 분들도 꽤 많으시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자면 통계적으로 보기에는 BTS를 좋아하고 호감을 가지는 상당 부분의 50대 이상의 엄마 아빠 삼촌 이모들은 외부에서 유명하니까 좋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아. 실제로 콘텐츠 소비자 개별 콘텐츠의 음악을 소비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다. 근데 그거는 상당히 논란이 있는 발언이신데. 그러니까 지금 아미들한테 난리 났는데. 제 50대 아미들이 좀 있거든요. 실제로 런던 간 사람들 두 명이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우리 그 이사님 그 발언을 들으면 아 진짜 저 형만 감 떨어지네. 네. 어? 아니 저도 좋아. 뭐 유명해서 우리가 런던을 가? 아니 통대에 나와서. 네. 그거는 판단해 주세요. 여기서 삭제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킵고잉을 원하십니까? 킵고잉. 킵고잉? 네. 아 용감해. 책임집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삭제하겠습니다. 우리 방송도 살아야 되니까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저희가 잘 판단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런 그게, 네. 그게 세대의 차이예요. 세대 차이, 예. 그러니까 그런 그 나이든 세대들은 이른바 브랜드 효과 내지는 그 깃발 효과에 따라가는데 그 리액션이나 이런 것들을 도대체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Z세대가 제일 높아요. 그 친구들은 그 문화 콘텐츠를 그냥 그 자체를 즐기면서 자기가 자기만의 어떤 세계를 좀 풍요롭게 해주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건데 자기가 좋아야 좋은 거고 그렇죠. 그 세대들은 남이 좋은 거는 나도 따라 좋은 예를 들어서 조용필 좋대요. 조용필 좋아하고 그러니까 문화 취향을 선택해본 몸에 배인 습관이 아닐까. 그 세대들은 젊을 때도 그랬어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그게 나이 들면서 그렇게 변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고유의 세대일까요? 세대의 특성일까요? 그건 뭐 숙제로 좀 넘겨놔야죠. 저는 뭐 우리 이사님 말씀이 상당히 어떤 말씀인지 좀 약간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한 게 해외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B 같은 경우 혹은 뭐 싸이 같은 경우 혹은 뭐 어떤 그룹들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인기 있었다 아니면 미국에서 인기 있었다 이게 마케팅 포인트가 돼갖고 되죠. 그래서 막 더 진짜 월드스타가 되는 거야 갑자기. 네. 그러니까 월드스타 별로 아니었는데 실제 그렇죠, 그런,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의 시선을 더 많이 실제로 그래. 싸이가 만약에 해외에서 히트를 못했으면은 아이고 싸이 팬들한테는 네? 상당히 놀라야 됩니다 저도. 왜 이렇게 다들 용감해지셨어요? 여러분 이제 저희 신과 함께는 드디어 이제 정프로와 이프로 노이즈를 이렇게 둘이서 진행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진짜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뭐 특히나 서양에서 인정받은 그룹이면 무조건 한 50% 이상 먹고 들어가는. 아니 묘하게 그 국내 열기가 식을 때쯤 되면 파리가 나와. 그래서 파리 군무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럼 다시 내 마인드가 바뀌어. 그래 저 더 해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건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저는. 근데 요즘 Z세대들은 그게 아니라 내가 좋은 거면 좋고 남들이 뭐라고 하건 내가 그냥 즐기고 싶으면 즐긴다는 거죠. 이런 트렌드를 잘 이해해야 우리가 뭘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유튜브 방송을 하더라도 그들을 설득할 수가 있다는 맞아. 겁니다. 예. 그러면 그들의 세대에서는 뭐가 하나 딱 깃발 꽂고 빅히트 이런 건 잘 없겠네요. 그러면 빅히트 왜? 빅히트? 그렇죠. 그 코드가 메가히트 게. 예를 들어 상업적인 코드를 읽기가 쉽지가 않은 그러네요. 게 예를 들면은 제가 발견한 그 상업적인 성공했지만 비슷한 아이템은 실패했던 게 그 괄도 내냄띠민이라는 비빔면 팔도 내냄 팔도 비빔면 그냥 팔도 비빔면이라고 하세요. 뭐 아니 근데 그게 팔도 내냄띠 비빔 팔도 비빔면이 그게 뭔데 팔도 비빔면 아니 이게 왜 팔도 비빔면이라고 뭐 이렇게 괄도 뭐 비 괄도 내냄띠민 내냄띠민 왜 그렇게 하냐고 아 그 모르시는구나 책을 꼭 읽으셔야겠네. 어쨌든간에 이제 그게 뭐냐면 세종 대왕을 아. 세종 머왕이라고도 있잖아요. 멍멍이를 댕댕이라고도 있죠. 아 댕댕이 그것처럼 팔도 비빔면을 잘 재밌게 읽으면 괄도 내냄띠인으로도 읽어요. 맞아. 근데 뭐 이게 좀 무의미한 유머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일종의 뉴트로라고 해가지고 이게 나온 지가 30년이 넘은 그 라면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괄도 내냄띠인으로 포장 가리를 했더니 24시간 만에 23만 개 완판이 된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아 진짜요? 초에. 네. 똑같은데 내용물은 똑같아요. 와. 그러니까 조금 나중에는 이게 그 이 판매를 두 번 세 번 정도를 더 했더니 나중에는 좀 더 매운 맛으로 바꿨죠. 포장을 괄도 내냄띠로 썼어요 아예. 그리고 했는데
여기에 필 받아가지고 해피라면이 자기도 한번 팔아보겠다고. 네. 아, 이 해피라면 관계 들으면 어떡하지? 어쨌든 했다가 그거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라면이 다시 나온다고 다 이 공식을 잘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괄돈 NMT니 왜 등장했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괄돈 NMT는 Z세대가 선빵을 날렸어요. 재밌다고. 아, 자기들이 먼저? 냈는데 Z세대 부모 세대들인 2차 배우 40, 50대 부모들이 자기네들한테 향수의 상품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같이 가고 산 거예요. 왕창. 그런데 해피라면은 저한테는 군대에서 자꾸 고참들이 끓여줘야 된다는 이 고통의 라면이거든. 기본적으로 거긴 재미도 없어 별로. 그러니까 Z세대가 재밌을 아이템이 없으면 비슷한 걸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그래서 아. 지금 상업적 코드를 읽을 때 잘 읽어야 됩니다. 야, 그들을 우리 3프로 TV가 지금 10달 만에 5만 뺏기 못 넘는 이유 거기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솔직히 우리가 20대 초반이 좀 약해요. 실제로. 네. 근데 거기서 선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이 그 추진력이 약한 공유를 공유를 해주고 공감을 해줘야지 푸시만 해서는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그들을 설득하려고 해서 근데 그들이 우리를 선택을 해주는 거구나. 그렇지.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네. 추천해주고 공유해주고 그렇죠.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부모 세대랑 관계가 좋으니까 야, 너 요새 젊은 애들 뭐 보니 이러면서 야 이거 재밌네. 내가 옛날에 먹던 건데 이러면서 이제 아 약간 고양이 같은 느낌. 그래서 우리가 집사가 돼서 우리는 네.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지. 아, 예, 그렇죠. 예, 강아지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아, 겁니다. 괄돈 NMT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 괄돈 NMT. 원래 괄돈. 댕댕 그 강아지를 댕댕이라고 부르는 것도 댕댕이를 써서 가만히 있게 멀리서 보면, 멀리서 보면 멍멍이로 읽혀요. 괄돈 NMT를 아, 그 여기서 멀리서 바라보면 팔뚝 뒷면으로 읽힌다고. 알았어? 아, 그럼요. 그 책을 내 봤어, 좀 전에. 아니, 팔뚝 비빔면 찾아주려고 그랬지. 우리도 뭔가 이름을 한번 좀 아 실망인데 Z 세대에 맞게 좀 우리 오늘 편집해야 될 건 이걸 편집했어야 되는 거야. 이럴 때 두 프로가 정말 그게 뭐야 이러는 걸 얼마 실망하겠어 Z 세대들이. 그 싫을 것 같은데. 어, 그게 언제쯤 얘긴데 이런 전혀 몰라 하시는 표정. 어. 좋습니다. 그럼 우리도 뭘 짤로 풀자. 우리가 깜짝 놀랐지 뭐예요 이렇게. 괄도 네넴띤 스타일의 여러분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Z 세대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뭔가를 한번 좀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Z세대 얘기가 또 이 외로움이랑 잘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그 재밌는 내용이었는데 이거 이러시다가 책에 있는 내용 다 하신 건 아니죠 설마 오늘? 책 네. 팔긴 팔으셔야 책 되잖아요. 책 내용에서 몇 프로 정도 나왔어요? 네. 30%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냥 맞아 풀고 우리 사지 너무, 말자. 그럴까? 그래도 되죠 뭐. 우리가 아니, 그거 어때요? 그 요즘 90년대생이 온다는 책이 유행이었잖아요. 네네. 그거는 90년대생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기도 하고 네네. 잘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90년대생은 이래요. 많이 알려주고 있기도 해요. 네, 그렇죠. 맹목적으로 우리는 또 배우기도 그게 하고. 그게 뭐 올해 최고로 많이 팔린 책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던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혹시 올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혹시 잘못 알려진 거는 없어요? 그 90년대생은 이럴 거야. 내지는 아마 이렇다고 하던데. 그 책. 본지가 아니요 그 책 안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네. 우리 90년대생 우리가 상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90년대생을 궁금해하는 기성세대들이 주로 이제 그들하고 일해야 되니까 부장님들이 아.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90년대생이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다. 그 회사에서 제가 체험한 거를 얘기 드리면 90년대 중반생이에요 그 친구 중반생인데 일 잘합니다 일 잘하고 남성 여성 여성 똘똘하고 자기 책임감 강하고 예의 바르고 그런데 가끔씩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나 이렇게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퇴근해서 보면 제가 가끔 주말에 출근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 출근해 보니까 에어컨부터 불도 다 켜져 있고 자기 건 딱 정리해 놓고 갔는데 켜져 있어 나머지 거는 사무실 제가 알기로 그 친구가 제일 늦게 퇴근했거든요. 뭐 일이 많아 가지고. 아, 이 프로도 그러는데. 근데 한 번도 불 끄고 나간 적이 없어.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얘기가 좀 있었어요. 너무 개인주의적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 또래가 다 그래. 젊게 사시네.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진행 자세를 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같이 보기 못해서 숨어 있는 코드를 읽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세대를 치환해가지고 저는 약간 그래도 선배 세대에 속하니까 회사에서 그러니까 말해가지고 그 세대를 싸잡아서 말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그 친구 한번 불러가지고 얘기해줬는데 전혀 몰랐대요 그렇게 그래 그
그 다음에는 완벽하게 주변을 다 이렇게 살펴보고 다 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 친구들이 어떨 것이다라고 편견, 그러니까 선입견으로 한 책을 보지 마시고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 얘는 이런 얘기해도 어차피 안 할 거야 이게 아니야? 아니라 책을 통해서 배우지 말고 직접 붙잡고 얘기를 해서 차라리 꼰대 소리 듣더라도 네. 내가 꼰대냐? 그러면서 이제 아 어떤 점이 꼰대야? 물어보고 네. 차 나도 한번 느껴보고 나도 한번 얘기해주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저는 많이 깨달았어요. 꼰머라고 하시면 어떨까요? 꼰머 예. 네. Z세대로 갑니다 오늘은. 네. 그렇게 됐네요. 네. 자 트렌드 모니터 2020이란 책을 아, 혼자 쓰신 건 아니고 이제 그 회사의 네 분이 네, 같이 이제 예, 쓰신 것 같은데 책을 제 얼핏 보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눈에 보기 편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뭐 좀 숫자나 이런 거 좀 약하신 분들도 전혀 어려움 없이 보실 만한 그래서 책이지만 그 책이지만 숫자는 필요하신 분들만 인용하시면 되고요. 예. 그렇지만 네. 하여튼 올해는 저거 빅히트 네. 저거부터 좀 읽어주십시오. 아미가 되십시오. 빅히트의 네. 아미가 되십시오. 이건 내년에도 팔 것 같은데요. 빅히트는 절판될지도 몰라요. 우리 트렌드 모니터 2020 쓰신 우리 이사님 저희 책과 함께랑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좀 즐거운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우 재밌네요. 재밌습니다. 여기가 온이 들어올 때랑 안 들어올 때랑 분위기가 확 다르네요. 뭐 들어올 때랑요? 온. 아 방송이 온웨어일 때랑 아, 온웨어일 때랑 그 얘기는 그 얘기는 아. 그 방송으로 나가는 새 프로의 이미지와 실상은 아주 이중적이다. 사실 이중적이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또 뭐 기다리고 하면서는 어떻게 하냐 뭐 피곤하시잖아요. 아, 이러고 뭐, 있다가 이제 큐 하니까 김프로입니다. 없잖아 그런 면이 좀 있긴 있어요. 네, 솔직히 내가 고백할게. 그래. 계속 그렇게 네. 만약에 힘있게 살면 힘들어요. 죽어요. 죽어. 제정신이 아니에요. 오늘 두 분은 아침 방송이지만 저는 그러니까. 안 했잖아요. 이사님, 하루에 방송 이런 거 세 개 해보세요. 세 개. 그렇겠군요. 네? 4시 반부터 나와가지고 4시 반부터 최박수님이지. 네. 아, 그래도 즐겁게 하고 있죠. 사실. 저는 사실 이진우 기자님한테 칭찬 한번 드리고 싶은 거는 송경재 꽤 2014년인가 그때 또 몇 번 가서 했어요. 거기 저기 여의도 맞아요. 마지막 방송도 한번 했었고 몇 년도죠? 2014년도 광복절이었던 것 같아요. 칭찬은 사석에서 하시면 어떨까요? 아, 여기서 한번 해줘야죠. 굳이? 굳이. 알겠습니다. 어차피 편집할 거야.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저기 나가시는 거 처음에 이렇게 온에어 들어오기 전에도 네. 계속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몸을 풀어줘요. 누가 와도 그게 긴장감이 있잖아요. 그 특히 이제 MBC 이런 데서는. 근데 그런 거 정말 탁월하신 것 같아요. 어. 몰래 가서 계산도 하시고 이렇게 술 먹을 때는. 풀어줘요? 네. 여기 탁월하십니다. 이 친구. 네. 풀기만 하고 끝이에요. 없어. 또 네. 방송 나가겠네. 네, 우리 저 마크로밀 엠브레인의 아, 윤덕한 이사님 그리고 그 동료 세 분이 함께 쓰신 트렌드 모니터 2020 저희가 책 내용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쫙 저희가 빨아먹은 것 같고요. 네. 아, 여기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 한번 구매해서 보셔도 좋겠고 아니면 도서관에서 빌려보셔도 네. 문제 없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마크로밀 엠브레인의 윤덕환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